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더블 와이어 레이저 용접기, 그리고 타사 대비 1000만 원 저렴한 1.5kg 레이저 용접기까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그동안 레이저 용접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유용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더블 와이어 용접부터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기존 레이저 용접기 대비 확실히 넓은 비드폭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용접 이번에 처음 배워보는데 너무나 깔끔하고 안정적인 결과물, 단번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더블 와이어 용접이 가능한 3kg 용접기는 제살 용접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용접봉 없이 철제의 제살만 용접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딱 한 번 진행했고요. 바로 용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제살 용접도 아주 수월하게 해냈죠. 파고 들어간 깊이는 대략 2.5mm에서 3mm 정도 용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kg의 출력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이 정도니까 전체 출력을 다 사용하면 제살 용접만 해도 양면으로 했을 땐 5에서 6T 정도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조금 더 고난이도 작업도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있는 분리되어 있는 모재도 이제는 레이저 용접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딱 한 번 배우고 지그재그 형. 야, 지금도 지그재그가 와, 이게 제가 용접 처음 배우는 사람이 진행하는 용접입니다. 네, 결과물 정말 잘 나왔죠. 애초에 한 판이었던 것처럼 아주 잘 용접된 모습이고요. 더 어려운 것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원형 파이프의 용접입니다. 원형 파이프는 V자 홈에 이렇게 스팟으로 미리 용접을 살짝 해놓고 회전 선반을 이용해 봤는데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나요? 너무나 쉽게 원형 파이프의 V자 홈 채워나가고 있죠. 한 바퀴를 다 돌렸는데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바퀴를 더 돌려가며 용접했고요. 볼록하게 올라오는 게 좋다고 해서 총 3바퀴 돌려가며 용접했습니다. 아, 네. 이 정도면 처음 치고는 꽤 만족스러운 결과물인 것 같은데요. 처음 한 게 이 정도인데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내부까지도 아주 잘 용접된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재질, 스텐 원통과 철판의 용접입니다. 바닥 철판은 방금 제살 용접을 진행했던 철판이고요. 이번엔 선반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돌려가며 용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스팟 찍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이게 용접봉이 스무스하게 자동으로 밀려나오니까 한 손으로는 모재를 돌리면서 한 손으로는 용접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 용접 생초보가 이 정도라는 게 이런 게 진정한 장비빨이구나 싶죠. 네, 결과물도 한번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용접이 아주 잘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비드폭이 아주 두툼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3kg의 넉넉한 용량으로 진행하는 더블 와이어 용접. 이 정도면 기존 알곤 용접기를 대체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중 판매되는 제품 대비 최대 1000만 원 저렴한 1.5kg 타입 일반형 레이저 용접기를 살펴보겠는데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녀석들인데요. 우선 이 녀석은 사용 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건에서 발사되는 레이저의 모양을 변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제어판에서 패턴을 선택해주면 발사되는 레이저의 모양을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녀석도 타사 대비 월등하게 가성비가 높다고 하지만 제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일반형 타입보다 더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고요.
용접기 본체의 크기가 훨씬 작아지고 건도 더 가벼우면서 철과 스텐, 알루미늄까지 용접이 가능한 녀석인데요. 바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텐 용접부터. 와, 확실히 더 쉽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더블 와이어 용접기로 용접을 배워서 그런지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고요. 뒷면의 모서리도 역시 아주 쉽게 용접할 수 있었습니다. 살짝 어둡게 변색된 부분을 클리어하는 기능까지. 네, 아주 깨끗하게 잘 되죠. 이게 얼마나 쉬운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촬영 서피디님 여성분이신데 간단히 사용 방법 알려드리고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배우신 지 딱 5분 되신 서피디님, 용접 시작해 네. 주세요. 네,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물을 살펴보면 와. 직접 한 본인도 놀랄 정도죠. 제가 처음에 이 제품 너무 저렴해서 이거 하자 있는 것 아닌가 보러 왔는데 이거 성능으로 승부하는 녀석이었네요. 스텐판의 스텐 원통도 용접해보면 네, 역시 건이 가볍고 용량도 작아서 그런지 3kg 용접기보다 훨씬 수월하게 용접하는 모습이죠. 결과물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 저 사실 용접 1년은 했다고 해도 믿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이 첫 수업 맞습니다. 알루미늄 용접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확실히 용접봉이 배출되는 속도가 더뎌서 처음엔 조금 버벅였는데요. 두 번째 작업은 네, 알루미늄 각 파이프의 연결 감 잡고 아주 잘 됐고요. 45도를 붙이는 웰딩도 시도해보면 네, 아주 잘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특히 이 바깥쪽 모서리 부분에 웰딩을 할 때 아주 실용적이었는데요. 건의 컨트롤이 확실히 쉽다 보니까 바깥쪽 모서리 이렇게 어려운 부분까지도 잘 용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클램프로 고정하고 진행했다면 더 잘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모두들 궁금하셨던 이 녀석의 가격 알려드려야겠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가격은 700만원. 레이저 용접기가 700만원이라고 하면 다들 많이 놀라실 텐데요. 1.5kg 용접기는 보통 15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대도매급 가격이죠. 같은 성능에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750만원짜리 용접기도 있다고 하고요. 비드 모양을 설정할 수 있는 타입은 1100만원. 3kg 용접기도 17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인가요? 왜 이렇게 싸게 파는지,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레이저스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용접을 해보니까 너무 쉽고 편하고 그리고 용접기 품질이 정말 좋다는 걸 직접 알게 됐거든요. 왜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거예요? 일단 한국에서 용접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네. 한 99%가 중국산이에요. 네. 전부 다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소싱을 굉장히 잘해요. 1년에 한 50일 정도를 중국에 있으면서 네. 정말 좋은 업체를 찾아서 좋은 기계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의 마케팅 정책이 네. 많이 팔자거든요. 네. 현재도 많이 팔고 있고 네. 그리고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사장님, 그러면 한국 판매량은 현재 기준으로는 몇 위 정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1위입니다. 그래요? 네. 한 달에 몇 대 정도 팔아야 1위 할 수 있나요? 한 달에 50대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싸게 팔면 AS가 네.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일단 고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AS가 만약에 난다면 네. 굉장히 중요한 부품, 레이저 발진기 같은 것들은 네. 이게 고쳐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럼 저희는 기계가 굉장히 많아서 네.
대체품을 보내드려요. 이제 해외에 보내서 네. 다시 고쳐와서 네. 갖다 드리죠. 네, 이렇게 대표님과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판매 1위는 괜히 하는 게 아닌 것 같죠.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되는 무상 AS. 게다가 구매 전 일주일 무상 렌탈 체험까지 해볼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레이저 용접기는 이렇게 원거리에서 철판을 뚫어버릴 수도 있고 철판을 절단해버릴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데요. 발진기라는 핵심 부품이 레이저 절단기와도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들은 교체식으로만 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이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의 대응이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유저분들께 레이저스 용접기가 인정받는 거겠죠. 그리고 젬툴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 할인까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너무 남는 게 없어서 평소에는 절대 할인 안 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주문하실 때 젬툴 영상 보고 연락했다고 말씀 주시면 추가 10만원 할인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겠죠. 아, 10만원이면 밥이 몇 끼입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레이저스의 레이저 용접기를 알아봤는데요. 이 앞에 놓여있는 모재들, 용접 처음 배운 사람이 용접한 거다 라고 한다면 다들 놀라워하실 텐데 그만큼 괜찮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국내 판매 1위 기업 레이저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젬툴의 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